안녕하십니까. 11월 4일 월요일 해안수산입니다. 오늘 6,200여 상자 입항 접수되었습니다. 소형 19척, 망망망 11척, 이자망 조깃배 2척 있고요. 물때가 이번 주도 아주 좋은 물때. 고기들은 매일매일 많이씩 들어올 것 같아요. 쓱 보니까 조기가 좀 많습니다. 바라조기 막 담은 거, 작은 거부터 위에 몇 마리 큰 것들까지 섞여져 있고요. 덕자 자랭이 꾸준히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 저렴해요, 이런 것들은. 자, 병어 자랭이, 병어 잔 것들부터 20미 큰 것까지. 조기 잔조기. 잔조기 여기 라인으로 경계로 해서 잔 것들은 이 정도 뺐고, 바라조기. 위시알이 나쁘지 않습니다. 속은 당연히 자라요. 막 섞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바라도 일반적인 사이즈 있고 좀 큰 거 있고, 여기서부터 입에는 또 나눠지고. 갯장어 약으로도 많이 쓰고요. 된장국, 붕장어. 위시알 큰 것들만 따로 모은 칠석 예쁘게 담은 거 100미짜리 상자 100마리들은 망강망배, 참조기, 통치 잔 것들, 인기 많은 사이즈입니다. 겨울철에는 저런 거 이제 말려가지고 많이 쓰시죠. 평소보다 반대로 좀 가고 있어요. 경매가 이 코스 따라서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. 조깃배 두 척 있고, 병어는 사이즈마다 이렇게 있고요. 오늘은 통치하고 뭘 해볼까요? 이자망배 두 척 있습니다. 파조기 가운데, 이쪽은 사이즈 큰 것들, 이쪽은 작은 것들. 반대쪽 넘어가 보겠습니다. 같이 큰 것들이 좀 보이고요. 띠 하나짜리 작년만큼 나오진 않습니다, 물량이. 작년에는 진짜 엄청 쌌어요. 8월 말부터 한 11월, 12월 초까지 계속 나왔습니다. 저기 아주 큰 것들 칠석 육석으로 담았네요. 위에 30cm 다 되는 것들 한 10마리 있고요. 몇석 하는 것이 몇 줄로 이렇게 하냐, 7줄로 하면 칠석이고, 칠석 보기 힘들죠. 요즘 육석, 오석까지 있었습니다. 담는 방식도 옛날하고 또 많이 틀려집니다. 상자 사이즈도 줄었고요. 마리같이 3미, 3미, 5미, 2배가 큰 것 좀 많이 잡아왔네요. 10미짜리까지 3지 이상, 3.5지. 조기는 2배가 또 큰 거를 많이 뺐어요. 저것도 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막 담은 거, 얘는 100미. 100미도 사이즈가 위에 한 줄이 아주 좋습니다. 속시알은 뭐 비슷비슷해요. 해마다 22cm, 3cm 그 사이 되고, 위에는 25cm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갑오징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. 막 담은 거 사이즈 좀 괜찮은 거 30mm 해놨습니다. 통치 이만한 사이즈, 저 30cm 전후 되는 것들이 인기 많죠. 25mm, 30mm 정도 되고요. 저런 것들은 조금 큰 것들은 15미, 20미.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. 동치 민어 말려가지고 매운탕으로도 많이 쓰고, 쪄드시기도 좋고, 아주 큰 것들은 반 잘라가지고 쪄드시면 좋습니다. 밴댕이 송 한 모대기 있고, 이쪽은 병어를 좀 잡아왔네요. 이게는 가까운 쪽들 전부 다 병어예요. 자랭이, 병어 새끼들. 띠 3개짜리부터 이제 뭐 조금 저렴하고 양념도 많은 대신에 사이즈는 약한 3지, 2.5지에서 약한 3지도. 손가락 2개 반, 남자들 분 손가락. 졸여드시면 좋습니다. 살짝 말려도 괜찮고요. 요즘 날씨가 이제 좋으니까
알레기. 이야, 통치가 좀 나와서 가격이 괜찮겠네요. 이게 전부 다 통치입니다. 10미, 15미, 얘가 20미. 자, 여기까지. 주말까지 물때가 아주 좋습니다. 주말에 이제 조금이니까 그때까지는 배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. 필요한 것도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. 자,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생선도 한참 나올 때 그때 이제 사서 드시면 가격도 괜찮고 선도도 좋고 씨알도 물건이 많이 나올 때 하시면 괜찮습니다. 한 주 시작 활기차게 하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